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TV조선에서 소비재 탐색대라는 프로를 통해서 임플란트 과잉 진료 및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를 과잉 진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임플란트를 해야 될 거를 뽑을 일을 신경치료해서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돈을 이렇게 부담하게끔 하는 치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치과는 임플란트 5개, 신경치료 4개에 870이고요. 또 우리 후배인데 후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 5개에 600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아 이거 부정확하다. 뭐 방송을 보니까 내용이 다뭐좀안 맞는 것 같다.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저도 이 후배가 저희 치과에서 찍기만 했지 제가 보진 않아서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870을 부른 치과에서 이런 계획서, 치료 비용이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먼저 여기 신경치료, 여기 신경치료입니다. 과잉 진료입니다. 이거 여기 보이는 것은 서비컬 어브레이전이고요. 그래서 벌써 두 개를 갖다가 아무 이상이 없는 치아를 신경치료하려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뼈가 이미 많이 녹아내려가 있습니다. 이거 신경치료. 이건 과잉 진료가 이것도 신경치료하고 씌우자 그래서 50만 원 추가. 그러니까 이거 벌써 이리저리 하면 60만 원 들거든요. 이거는 과잉 진료가 아니고 사기 진료죠. 나라 돈을 빼먹는 아주 악질적인 나쁜 치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잇몸이 벌써 이만큼 내려가 있어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경치료해서 씌우자. 이거는 멀쩡한데 씌우자. 이건 서비컬 어브레이저 있는데 씌우자. 이거는 잇몸 내려가서 흔들흔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걸 신경치료하자. 나라 돈, 네 개만 해도 나라 돈을 최소 15, 최소 한 40만 원 이상을 빼먹는 거예요. 나랏 돈만. 그리고 여러 번 주문해서 딱 추가로 50만 원, 총200 빼먹고요. 그러니까 토탈 200한 40만 원 정도를 빼먹는 거예요. 나라에서 40, 여러분한테서 200.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은 아 잘못된 거다. 무슨 소리냐? 신경치료 할수 있다. 응? 뼈가 없어도 없더라도 이렇게 뼈가 없더라도 뭐 충분히 할수 있다. 뭐 흔들리지도 않고 뭐 하면. 근데 방송을 좀 제대로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을 봤어요. 이렇게 여기를 자세히 봤더니 물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를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위에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보다시피 뼈가 다 내려갔어요. 보면 뭐 이걸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거 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상태도 좋지 않고요. 이도 흔들리는 경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거는 잇몸 치료 정도는 해도 지켜보거나 잇몸 치료하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좀 임플란트를 권할 수 있는 범위라고요. 그 신경 치료를 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이게 특히 맨 끝에 보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잇몸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어느 정도 상당히 녹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씌워야 되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우리 한번 이 일을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걸 제가 캡처한 게 있어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방송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가 얼마나 흔들리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입니다. 자, 보다시피 이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가 지금 좌우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가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그러니까 잇몸 치료만 좀 하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뭐랄까, 예?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흔들리고 아까처럼 잇몸뼈가 나쁜데 이걸 굳이 신경치료해서 50만 원씩 내고 2년도 못쓸 거를 한다는 것은 나랏 돈 빼먹고 여러분 주머니를 터는 행동이죠.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에선 870만 원 불렀는데 이 가면 치과 선생님은 600만 원 부른 이유가 뭐냐면 정리해 볼게요. 이분이 하도 뭐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 가면 치과 의사는 어떻게 했나 했더니 일단 여기 하나 임플란트 하고요. 그렇죠? 임플란트를 여기 하나 심고요. 여기 두 개, 여기 뼈가 안 좋거든요. 여기 하나, 두개 하면 총몇 개냐면 네 개. 여기 없죠? 다섯 개를 하자고 한 겁니다. 임플란트를 다섯 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뼈 심는 가격까지 한 600만 원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9개 임플란트 하는 게 낫죠.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야, 네가 아까 6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선생님 가면 네 선생님이 6개라 했는데 왜또 9개라 끝날 때는 또 9개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아마 이게 편집상 이게 빠져 있는 거죠. 뭐냐면 아까 이분이 그 앞에 방송에 나왔듯이 잇몸 치료 해야 된다. 그러니까 5개를 먼저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잇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잇몸 상태가 안 좋고 여기에 잇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또 여기에 잇몸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보셨죠? 위에 보세요. 여기 잇몸도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잇몸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추가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래서 여기에 하나, 또 여기에 해서 추가로 앞으로 4개가 더 추가하다. 그러니까 토탈 몇 개가 될까요? 9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선생님이 방금 천머리 6개에 600만원이라 얘기해놓고서는 이 선생님은 왜 너는 맨 나중에 끝날 때 9개라 얘기하냐? 라고 했는데 이 방송 편집상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일단 급한대로 6 빠진 부위만 6개 하는 게 맞고 아까 그림 그렸죠? 아까 빠진 부위만 일단 6개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빠진 부위 몇 개 하고 그다음 추가로 이런데 잇몸이 안 좋으니까 잇몸 치료를 한 후에 차라리 나중에 임플란트 4개를 추가해서 9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뼈가 안 좋고 여기도 이렇게 뼈가 안 좋고 아까 보셨죠? 방송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걸 갖다가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좀 더 여기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잇몸뼈가. 그래서 요런 쪽에 4개가 더 추가되면서 9개라 말하는 것이지 달라진 게 모순이 있거나 잘못 붙은 게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치과가 뭐가 문제냐면요. 뽑을 거를 갖다가 오히려 신경치료를 해요. 근데 환자들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까 보셨죠. 여기 보면은 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뼈가 얼만큼 녹아 있냐면 많이 녹아 있어요. 조금 녹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병소 질환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걸 갖다 신경치료 한다고 해서 2년 이상 못 씁니다. 차라리 잇몸치료 정도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얼만큼 나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아니 동영상만 봐도 치아르가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는데 잇몸치료도 급하십니다. 보시죠. 막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직접 보시면 치아가 좌우로 많이 흔들려요. 치아가 이쪽 저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쪽으로 흔들리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죠. 잇몸 치료도 급하십니다. 나중에 그럼 굉장히 치아가 많이 흔들려요. 지금 뽑아도 뽑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신경치료하고 만약에 이걸 신경치료하고 이걸 신경치료를 하고 씌운다면 이건 나라 돈 15만원 정도 빼먹고 여러분 돈 50만원 빼는 거예요. 토탈 최소 60만원은 빼먹는 거예요. 하나당. 그러면 아까 견적서 보셨지만 이 멀쩡한 것도 신경치료 얘도 신경치료 얘까지 뽑아야 될 이도 신경치료 그래서 추가로 200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면 치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얼뜻 보면은 신경치료 4개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아까처럼 이가 흔들리고 잇몸뼈가 많이 녹았고 앞에 치아까지 빼야 될걸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임플란트 5개 600만원이면 되고 여기 영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치료를 한 후에 다시 평가해서 추가로 4개를 하는 것이 4개를 해서 토탈 9개를 차라리 토탈 9개 임플하는 게 나은 것이지 대도 않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 잇몸이 나빠서 지금 막 뽑을 이 두 개 신경치료하고 추가로 아까처럼 멀쩡한 이 있죠? 이거는 멀쩡한입니다. 이 멀쩡한 이 신경치료 또 추가로 또 100만원 더 내고 날았던 40만원 또 빼먹고 한다면 이거는 과잉진료가 아니라 도적이다 라고 이분께서 가면치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제 후배예요. 이름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방송 촬영장에 있었던 건 아니라 제가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해해서 그래서 선생님 들으셨죠? 지금 아까 이 흔들린 거 봤잖아요. 그거 신경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잇몸뼈 보셨잖아요. 동영상을 좀 더 보시고 오해가 있다면 보시고 방송을 낼 때 함부로 내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가 막 흔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신경치료합니까? 맞아 죽을 일이죠. 자,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처음 용기를 낸 친구예요. 저는 아니에요. 제 치과를 빌려줬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찍었는데 이 뭐 방송 관계자들은 또 치과를 모르니까 이런 분이 또 비판을 하면 모를 수 있어서 제가 대신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방송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후배도 고생했습니다.